안녕하세요. 감성 목소리 비니예요. 영원한 커플이 되기 위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연애를 잘하는 것은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서로의 밀당을 조금씩 하면서 줄다리기를 해야 영원한 커플이 될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연애는 줄다리기가 아니에요. 서로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중심을 맞춰 걸어야 해요. 나에게 맞춰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줄게 라는 마인드로 같이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롱롱 커플,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